저 원래 잘합니다 이런 거. 오른쪽이 약간 있는데. 네, 저 정도는. 그렇군요. 1mm 정도는. 애쉬가 신발을 들었습니다. 미드를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미드를 갔으면 좋겠어요. 도란 블레이드가 아니니까 미드를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승리의 자르반. 저 여기서 애플을 꺼내도 되나요? 어떤 얘기죠? 저 자르반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네. FU였어요. 왜죠? What the fuck? 그러니까 저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too gay랄까요? 상승까지 예. 30초 남았습니다. 핑크타릭에 맞먹는. 예, 그쵸. 옛날 한때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타릭 자르반 조합. 그렇죠? 아, 타릭 가렌, 뭐 타릭 타릭 가렌 자르반, 자르. 뭐 이런 것들. 아, 진짜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저 스킨은 받았는데 지워버리고 싶은 거 있죠. 특공대 자르반 사세요, 여러분. 특공대 자르반 아니면 용산 양꾼. 아, 지금 위치가 애쉬가 보스를 갈것 같아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보스로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말이죠. 오, 스타콜. 소라카가 1레벨의 스타콜. 남자의 아, 골렘을 좀더 빨리 잡으려는? 안 때리나요? 아, 네. 스타콜 골렘을 빠르게 잡고 가려는 의지. 별부름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람머스는 역시 모두 다 잡고 갑옷 오프션으로 정글 시작을 합니다. 대신은 예상대로, 아니, 예상과는 다르게. W에 올려주세요. 이 스킬 이름 좀 볼게. 연소. 연소. 두번 물어뜯기. 화염 숨결. 용의 강림. 브랜드와 트레이스피드 페이트의 미드라인저. 자, 역시 자르반 탑으로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자, 리브는 일단, 어? 아직까지는 지금 W를 배워서 회피를 하려면은 이거 W 플래시를 써야 스킬밖에 되죠. 없으면 무조건. 지금 W를 배웠다는 것도 이제 보였죠? 자르반 근데 빠져요. 아, 빠집니다, 그냥. 왜일까요? 그냥 자기 정글로 들어가네요. 의외입니다. 자르반 이렇게 가면은 손해입니다, 좀. 그렇죠. 이제 자기 정글 루트에 약간은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한 탑으로 왔다가 시간만 버렸죠, 다르바니. 자, 뭔가. 지금 소라카가 잠시 빠진 걸 확인을 했죠. 지금 들어가야 되죠. 지금 잠시라도 이럴 때 조금씩 이제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에. 삼거리 부시의 핑크워드를 깐걸 봐서 이번 자르반 갱킹에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 안 보여요. 애매하게 안 보여요. 워드 사각지대에 박았습니다. 워드. 자르반이 뭔가 이상해요. 지금 레이스 잡고 방금 또 미드 찌르려고 했다가 또 포기를 했어요.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창 사거리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갈 법도 하거든요. 그쵸. 지금 포기한다고 잠시 탑에서 놓쳤는데, 람머스가 갱을 와서 서문하고 다 빠졌어요. 람머스의 플래시는 살아있고요. 리븐의 서머너도 모두 살아있습니다. 자르반, 이번에 람머스가 레드를 먹을 텐데, 레드 네. 이후에 과연 탑을 찌를지, 미드를 찌를지. 오, 일단은 아, 역시 레오나. 아, 근데 크리가. 근데 이런 콤보를 이제 나중에 람머스가 보스를 갱활했을 때 순식간에 해야지 이제 킬을 따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는 피가 다 차요. 맞습니다. 근데 퍼플은 까여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든. 라머스 아, 구릅니다. 구른다 아, 구른다 성대모사인가요? 플래시, 구른다 아! 플래시가 이상한 데 들어갔어요. 가드레일을 박았죠. 국민도 놀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근데 트패도 놀래가지고 뺐어요. 뭐지 이거 하고 순식간에 뺐어요. 한국 서버 와서 특패 좀 효용성이 좀 줄어든 게 네. 카드를 못 피하기가 좀 힘들어요. 핑이 워낙 아,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건 저도 조금 저도 이즈리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한국 서버 나와서 핑이 좋잖아요, 한국 서버는. 그래서 이즈리얼을 좀 즐겨 하는데 지금 한국 서버에서 좀 해보고 나니까 제가 북미 서버에서 든 생각이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플레이하길래 이즈궁을 안 피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즈궁을 맞아주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내가 상대방 이즈리엘이 궁 쓰는 걸 보고 못 피하면은 이건 진짜 내가 병신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욕 쓰시면 안 돼요. 아무리 북미 사람들이 그렇다 하도. 아니요,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내가 상대방 궁 쓰는 걸 봤는데 그걸 못 피하면 내가 병신이구나 이 생각 이 말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보구나.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바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보구나. 손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안 되죠. 이거 거리가 왜 안 들어갔죠? 저거는 근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애쉬가 좀 멀리 있고 미니언도 많이 쌓여 있고 거기다가 이거 또 그레이브스가 클린즈가 빠졌네요. 아까 썼죠. 돌아가서 집에 가네요. 탑에 람머스가 땅굴을 팠는데. 아, 부릅니다. 구른다. 구른다. 아, 너무 빨라요. 갔다 바꾸는 뉴스! 도발! 커브를 냈고, 리븐이, 플래시! 좋은 플래시였습니다. 야, 플래시 굉장히 잘 썼죠? 터렛이 딱 쏘기 직전에 플래시를 빠져나갔어요, 사정거리에서. 아르반이 찔러줄 수 있었는데. 네. 못 찔러줬던 게 결국 라인적인 손해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르반은 어시도 없고 킬도 없고 정글만 돌고 있고요. 근데 람머스랑 CS가 차이가 2밖에 안 나요. 람머스는 개인을 성공했거든요. 탑 한 번 찌르고 미드 찌르고 또 탑 찔러서 어시를 먹은 람머스랑 그냥 정글만 돈 자르반이랑 CS가 비슷해요 지금. 사실 자르반은 정글을 잘 도는 챔피언이라기보단 정글 속도는 무난한데 갱이 좋은 갱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플러스보다 저는 자반의 갱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갱킹률은 이제 갱킹의 방법이 틀린 거죠. 예. 챔피언이 그 자르반은 좀 긴 사거리를 한 번에 줄이는 스타일이고 람머스는 그렇죠. 긴 사거리를 속도로서 따라잡는 스타일이죠. 네. 근데 지금 애쉬와 그레이브스 CS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이렇게 되면은 애쉬가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죠. 나중에 가면 갈수록 후반 가면 갈수록 이제 퍼플 팀이 이니시에이팅이 굉장히 유리한데 서로 원딜이 그냥 비등비등하게 무난하게 서로 잘 컸다 이러면은 퍼플이 훨씬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애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브스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원거리로서 포지션 잡기도 편하고 슬로우도 있고요. 아군에 보호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오나, 람머스, 리븐 셋 다 스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턴에 버금가는 CC기라든지요. 그렇죠. 지금 애쉬가 6레벨 찍고 이제 람머스와 또 대기를 타고 있죠. 또 구른다 하나요? 지금 이제 맞으면 안 됩니다. 구릅니다. 이제 화살 나오겠죠? 클린즈가 없기 때문에 화살 맞으면 안 돼요. 화살! 에로 안 쏘나요? 쏘! 그리브스 굉장히 잘 피했어요. 지금 레오나도 애쉬가 왜 안 쓰지? 안 되겠다고 자기가 먼저 플래시로 나가서 제니스 블레이드를 썼는데 애쉬가 그렇죠. 애쉬 군과 저 레오나 제니스 블레이드까지 같이 피해 버렸어요. 그레이브스가 이거 안타깝네요. 각도도 조금 되게 아쉬운 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죠. 이게 딴 원거리 딜러였으면은 이동하다가 맞는데 그렇죠. 트리스타나나 뭐 이런 거면은 트리스타 점프한다고 제자리에서 한 1초 웅크리고 있다가 맞고 뛰고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레이브스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레이브스가 왜 사기냐면 모션 이 움직이기 직전 모션이 없는데다가 네. 움직일 때 무적 효과입니다. 사라져요. 타겟팅이 사라져요. 그 마오카이 W처럼요? 예, 예. 저 그래서 사긴 거예요. 그렇군요. 그레이브스가 왜 사기냐 그게 딴 원거리 딜러의 점프 는 그 베이가의 스턴을 못 피합니다만 네? 저건 피해요. 저건 피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짜증났던 게 베이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네. 말인데 아칼리 궁으로 벗어나면 스턴이 걸려요. 맞아요. 트리스타나가 점프를 해서 하면 분명히 포물선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스턴이 걸려요. 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얘는 어떻게 점프를 하길래 스턴이 걸리는지.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칼리가 돌진하다가 에어본 걸립니다. 예. 맞아요. 돌진하다가 에어본이 뜹니다. 네, 가다가 갑자기 제자리 떠버리죠. 네. 신기하게도 떠요. 근데 카사스 궁은 아마 흡수가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레오나 위험하죠. 데미지 클린즈 들어갔고 힐. 일단 힐을 믿고 한번 들어간 거였네요 레오나가.
이제 소라파도 힐이 있죠.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무적이 아니라 타겟팅이 사라지는 거라 카우스 공 들어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 좀 잘못 드렸네요. 조금 잘못 드렸네요. 아, 자르반. 어, 자르반이 대놓고 에어본. 근데 아무리 못 봐. 아무리 놀래갖고 그 패기에 놀라서 못 봤어요.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왔어요. 브랜드 코어까지 왔는데 브랜드도 안 뺐어요. 아군 마주 속이는 트패도 어 저게 우리 정글러인가 하고 뒤쪽에서 팡맨하다 갑자기 들어가니까 어 뭐지 하고 같이 갔어요. 미니언과 동화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라인몹인 줄 알았어요. 슈퍼 미니언인 줄 알았어요. 어, 이제 포카리 스웨트 한 잔만 하겠습니다. 아, 좀 부르는데 와드가 있네요. 지금 여기만 워드가 되어있네요. 하필 또 자르반이 있던 곳에는 워드가 없었어요. 뭔가 게임이 재밌어요 계속. 네. 이제 슬슬 봇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브스가 조금씩 CS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미드는 비등비등하네요. 미드 같은 경우는 탑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게임의 판도가 바뀌려면은 자르반. 어 이거 아 받았죠. 스턴이 근데 W도 안 들어갔어요. 아 에로 에시공 지나갔어. 자르반 형. 아 이거 좋네요. 네 힐로 일단은 버텼는데 리븐이 와서 리븐이 플래시로 처리하고요. 셋. 아 일단 빠집니다. 만화를 채우기 위한 블루카드. 아 저거는 정말 브랜드가 큐미스만 안 났더라면 손쉽게 자르반을 잡고 운이 좋다면 채패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자르반이 불태우기에다가 네 불기둥까지 다 빗나갔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궁극도 튕기지도 않았어요. 때문에 미드 타워가 날아갑니다. 네. 근데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자르반이 도망가기 전에 네. 굴러서 갖다 박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플래시로 딱 들어가는 거 보고 오 하나가 네. 실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네. 불태우기는 왼쪽으로 갔고 불기둥은 오른쪽으로 그렇죠. 보통은 그 브랜드의 콤보라고 하면 그 E 스킬 점화였나요? 그렇죠. E 스킬 E 스킬을 넣고 Q를 던지고 W를 던지는 EQW인데 E 스킬을 넣고 Q는 왼쪽 W는 오른쪽으로 넣었거든요. 그렇죠. Q를 던졌는데 왼쪽으로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마침 그거 또 빗나갔어요. 사운드가 걸려가지고 안 움직였어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움직이 예상을 해서 던졌는데 안 움직였죠. 어 이거 아 일단 스틸은 못했고요. 자 바튼 아 이거는 스페 궁이 이쪽으로 사용했습니다. 아. 미드가 블루를 먹는 걸 보고 아 이러면 미드가 바튼까지 내려오기 힘들겠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바로 갖고 바로 내려왔네요. 이제 슬슬 그레이브스가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2킬을 먹었거든요. BF 소드도 들고 있고 어디, 타운트 걸리면 안 되죠? 타운트 걸리면 안 되죠? 옆에 브랜드가 있는데, 아! 저 사기. 야. 오. 저게 마침, 어, 스턴 걸렸고요. 아, 소라카! 아, 소라카. 이거, 오, 굉장히 많이 튕겼어요,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이 튕겼는데, 지금 그레이브스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 이거, 데미지가 모자라갖고. 데마시아! 아, 그레이브스 4킬. 그레이브스 4킬 먹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1650원 BF 하나가 더 나올 돈을 주고 있어요. 하필 막타가 크리티컬이 또 터지네요. 그러게요. 아쉽게도 굉장히 슬프게 브랜드가 블루를 먹자마자 브랜드에게 아니 그레이브스에게 갔죠. 그레이브스 그리고 지금 브랜드가 흡총을 갔는데 헥사텍 아, 마법 공학 리볼버를 갔는데 그 다음 아마 고대인의 의지를 갈 것 같습니다. 주문은별이 25%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타에서 브랜드의 파워가 좀 줄어들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브랜드의 아이템 트리는 선 데스캡 혹은 선 라일라이가 거의 주로 그렇죠. 가는 건데
지금 빌드를 보니까 뭐죠 그게 아이템이? 고대인의 의지인가요? 고대인의 의지, 아. 예. 그런 빌드를 가게 된다면은 이제 비교적으로 데미지는 좀 줄겠죠? 다른 빌드보다. 아, 이클립님이 좀 무리한 다이브를 하다가 다이브를 보... 워드도 안 깔렸는데 저렇게 무리한 다이브는 좀 항상 화를 부르거든요, 자신한테. 그렇죠. 거기다가 시바나가 그 궁을 배우고 나면은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게 일단 배우면 패시브로 물방과 마방이 올라요. 예. 그리고 변신을 하게 되면 그게 두 배로 또 오르기 때문에 별다른 템이 없어도 방어력과 마방이 굉장히 높은 챔피언입니다. 이거 도발 당하면 도발! 지금 W 지금 점화였나요? 소각이었나요? 네. 연소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연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안 주변 데미지 계속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워의 데미지를 주게 되어 있죠. 야, 보순이 이제 그냥 잘 하다가 그렇죠. CS도 지금 잘 먹고 있었거든요. 아까 근데 특패가 왔을 때부터 기울었어요. 이제 그레이브스가 너무 잘 컸죠. 아, 그레이브스의 산탄 사격 특징이 초근접거리에 있으면 그냥 데미지의 1.6배가 나갑니다. 그렇죠. 초근접거리에 있으면 총 3발의 산탄 사격이 나가는데요. 이 사격을 셋 다 맞게 되면 첫 번째 타격은 100%, 그 다음 타격들은 30%씩 있습니다. 그래서 1.6배예요. 그래서 개수가 1.2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추가 2대 1.2, 원거리 딜러 주제 1.2,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렇죠. 눈싸움이 안 되죠, 이러면. 브랜드 혼자 막 혼자 없어요. 브랜드 혼자. 뭐죠? 쏘지 마. 저게 혹시나 용으로 튀어서 막타를 먹었다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 아, 이거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 마나가 없어요. 도망가야 되고요. 지금 브랜드 궁도 없고 애쉬 궁도 없고 아, 레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아, 투패 궁 떴죠, 투패? 근데 파카. 아, 블루 카드. 파란 카드. 근데 저것도 골드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저 3명 안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레오나가. 그래도 자리를 잡고 다음 타격을 준비할 법도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상대편 브랜드 마나가 없어가지고. 아, 이제 저거 카드 뽑는 건 수동입니다. 카드 뽑는 특징이 뭐냐? 파란 카드, 빨간 카드, 노란 카드 순서대로 카드가 돌아갑니다. 0.25초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 순간 노란 카드 때 W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노란 카드가 뽑히고 오, 지금 플래시로 와서 궁을 아, 사거리가 안 닿나요? 약간 오! 일단 클린즈! 야, 저게 그레이브스가 맞았어요. 망했죠. 아, 스턴걸리죠. 아, 근데 람머스가 이게 말이 되는 데미지인가요? 원거리 치는 거 맞나요, 이게? 그레이브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레이브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레이브가 영어 단어로 무덤이라서 이걸 무덤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아 정말 무덤 제조기예요. 무덤 제조기 아이디가 이게 괜히 이름이 그레이브스가 아니에요. 맞아요. 복수잖아요 또 그레이브스. 무덤 한 다섯 개는 만들어질 거예요 앞에. 대회에서도 좀 그랬어요. 대회에서도 이기려면 그레이브스를 뽑아라. 아, 그랬죠. 대회 때. 아, 이거 진짜 원거리 딜러가 아니에요, 얘는. 때려도 안 죽죠. 아, 겨우겨우 잡았는데 상대방 3명이 죽죠, 3명이. 아, 근데 튕기면 아우, 미니언. 어, 플래시! 소라카가, 아. 근데, 유저스트! 용의 택이! 용이 없어요! 강림이 없어요! 아, 소라카가, 아니, 애쉬가 도망 못 치겠구나 싶어서 소라카라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 지금 이제, 그레이브스가 너무 잘 커가지고 상대적으로 애쉬가 너무 못 컸어요. 맞습니다. 정말 상대적입니다, 근데. 네. 지금 19분에? 지금 벌써. 피바라기의 유령 부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이거는 한타 때 답이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애쉬가 어렵게 자리를 잡아서 평타를 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또 바론이 산타 모자를 들고 있네요. 이거 오늘 배치됐습니다.
어젠가? 용도 모자 쓰고 있나요? 아니요. 용은 안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용은 이제 명이 좀 짧아서 명이 좀 짧아서 발음만 끼고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 넥서스에도 뭔가 이펙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라도 좀 장식 좀 해주지. 도망가야 돼요. 저 연막탄 안에 들어가 되면 연막탄 밖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야도 차단되고 이동 속도도 느려지는. 아 지금 브랜드 궁 위치가 굉장히 좋죠. 자, 그래도 끊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우리 이것 좀 옮깁시다. 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애쉬가 지금 내 바텀에 있기 때문에 애쉬가 미드에 있다면 이제 애쉬 에로우로 또 한 번의 킬을 노리고 미드 푸시가 가능한 타이밍이 나올 텐데 지금 일단 애쉬가 파밍을 하기 위해서 정서에 있어서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요. 이게 쉬바나가 원래는 한타 잉여 중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CC기가 없고 해봤자 자신의 이속 증가인데 자기 혼자 달려가다가 아군들의 진영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좀 잉여다. 그리고 게다가 궁극기까지 돌진 게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서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점사당하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팀의 CC기가 많아서 그렇죠. 거기다 같이 들어가는 자르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타를 버리게 되면 시바나 전혀 잉여가 아닌 조합이에요 지금은. 제가 예전에 시바나가 막 나왔을 때 예. 궁극기의 효과가 넉백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 굉장히 웃긴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뭘요? 이런 식으로 미드의 대치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바나가 이쪽으로 돌아서 플래시로 나와서 궁으로 이렇게 아. 다 밀어냅니다. 아. 제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넉백이 쥐똥만큼 되고 넉백이 가다가 말더라고요. 넉백이 한 100 정도 됩니다. 사장거리 티모 아, 1티모미터 정도.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이게 뭐야 하고 다시는 안 했는데 시바나를 티모미터 정도 넉백이 됩니다. 마오카이 Q보다는 좀 더 많이 돼요. 마오카이 Q는 0.5티모미터 정도인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좀 깁니다. 아 지금 람머스가 기지에 있거든요. 브랜드도 기지에 있고. 어 이거 순식간에 녹여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 컸단 말이에요 블루팀이. 쉬바나의 테미첨 특이하네요. 보란. 오와 정말 아깝네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 네, 저도 와 정말 타이밍은 좋았는데 아쉽네요 애쉬 궁이. 소라카 아 브랜드의 궁이 들어가는데 그걸 소라카의 궁과 바론의 힐로 다 채워 버렸어요. 아, 오 골드 카드. 아까의 파카는 그냥 장난이었다. 마나가 필요했던 것뿐이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골카를 뽑으시네요. 아 정말 저기서 아 지금 브랜드가 우차가 골드카드를 맞았어요. 아 이거 이대로 넥서스가 부서질 수도 있죠 충분히. 지금 애쉬밖에 없거든요. 밀어낼 것 같습니다. 시간이 20초 있는데. 아 일단은 빠지네요. 드래곤은 나왔고 드래곤 먹자. 드래곤은 모자가 없네요. 저는 드래곤 날개라든지 아니면 꼬리라든지 꼬리에 네 그 약간 반딧불이처럼 꼬리에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으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드래곤 좀 보살펴줘야 되거든요. 명이 짧은 애예요. 혹시 몰라요. 겨울 맵에는 뭔가 있을지도. 겨울 맵에는 미니언들이 다 모자를 쓰고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겨울 맵은 하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겨울 맵이 아닌데도 지금. 어? 그러게. 블루팀만 그런 거. 맞다. 그냥 미니언은 그냥 모자 쓰고 있어요. 아. 생각하면 그렇네요. 아 그러네요. 퍼플 팀의 미니언들이 모자. 귀엽다. 슈퍼 미니언도 있네요. 아니, 미니언 따라가기는 안 되는데 이거. 오 시바나 아이템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도란이에요. 어? 어 어디로 날아가죠? 애쉬? 아 플래시로 빠져나오고 일단 안전하게 궁우를 쓰긴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싸움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다음 한다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애쉬가 플래시. 뭐 궁도 없고 게다가 지금 바론이 있어서 브랜드의 궁이 간지럽습니다 솔직히. 스타카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힐 서머너가 두 개예요. 아 역시 레이팅이 높은 쪽이 유리하긴 한가 봐요.
초반 라인전까지는 어떻게 극복이 됐었습니다만 한타로 넘어가자마자 힘들어지네요. 아 덮치죠 지금 사방에서 점프. 아 골드카드가 없어졌어요. 아 골드카드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순식간에 녹는 람머스. 골드카드는 페이크였다. 카드 같은 건 필요 없다. 병뜬 나한테 와일드카드가 있다. 쉬바나는 궁극기를 쓰는 약간 메커니즘이 참 특이해요. 그렇죠. 지금 저 지금 주황색 바로 보이는데 저게 이제 공격을 하거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찹니다. 그리고 저게 100이 되었을 때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그때마다 궁극기가 사용이 가능하죠. 아, 람머스가 그냥 뒤쪽에서 구르다가 죽었어요. 이걸 박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람머스가 잘 크게 되면 원금. 우와, 그래도 한방 데미지 좋네요. 에어본은 안 돼요. 아, 디스페이트 마지막 세레머니로 궁을 쓰네요. 근데 방금 이동하려고 했는데 스턴 걸려갖고 이동을 못해. 메인 적에 분명히 상대 우물로 텔포트를 찍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블루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